그다음에 그 135페이지 그지? 몇 페이지? 135페이지. 승낙 효력 발생 시기 요거.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여러분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 다른 말로 계약 성립 시기하고 같은 말이지. 거기 옆에 있잖아, 그지?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연습해야 된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은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 자, 그러면 여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대화자와 뭐 격지자, 그지? 대화자는 무조건 도달이다. 청약. 청약과 승낙이 있잖아, 그지? 청약 삐비 도달 승낙. 비비비비비비비비 뭐 도달 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뭐가 성립한다? 계약이 성립한다. 그지? 그럼 격지자 떨어져 있는 사람 시간적 거리적 개념이 아니라 무슨적 개념이다? 시간. 자, 청약자 청약에서 청약은 그래서 무조건 도달이다. 그래서 그걸 아까 청약의 무슨 역? 구속력 이렇게 표현한다고. 자, 비비비비 도달. 근데 격지의 승낙은 무슨 주의냐면 요 발신주의다고. 무슨 신? 발신. 했을 때 승낙의 효력이 발생하면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그러면 격지의 승낙은 왜 발신주의를 취하느냐 하면은 무슨이 빨리 승립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입법적 취지에서 격지의 승낙은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발신. 그럼 발신했을 때 승립. 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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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신. 그러면 기간 안에 도달하면 별 문제 없고. 이걸 아까 승낙 적격, 승낙 기간. 정해져 있는 승낙 기간. 승낙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슨 기간? 상당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 없고. 언제 계약 승립? 언제 계약 승립? 빨리. 발신. 할때 승립. 기간 안에 빨리, 빨리, 빨리. 그래서 미리. 발신했을 때 계약 승립하고 기간 안에 들어가면 관계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어진다 조건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있었다가 없다 해제 조건 면 준다 확 미친다 면 준다 무슨 조건 정지 조건 줬다가 돌려받는다 해제 조건 언제 계약 승립 발신 기간 안에 들어간 관계 없고 기간 안에 못 들어갔다 있었던 게 없다 줬던 거 돌려받는다 무슨 조건 해제 조건 열받는 거 그래서 부도다를 기간 안에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으로 하는 발신주의다 이렇게 한다고 그게 지금 격지자간의 승낙 핵심 단어 그래서 발신주의를 취하기 때문에 승낙자는 뭐만 입증하면 되냐면은 발신만 입증. 발신만 입증하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고, 그 다음에 발신하면 이론상으로, 발신하면 이론상으로 계약 성립하니까 뭐라는 게 없다? 철회가 없다. 이게 핵심, 거기.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로, 반가로 1번은 셋째 줄. 격제의 승낙은 기간, 승낙 기간 또는 상당 기간 내에 부도다를 무슨 조건, 해제 조건 꼭 동그라미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반실주의를 취함으로써 다음 같은 실익이 있다. 승낙자는 뭐만 입증하면 된다? 발신. 도달한 사실까지는 입증할 필요 없다. 그럼 승낙자는 발신한 후 도달전이라더라도 철회할 수 없다. 왜? 이미 발신하면 계약이 승립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오는 게, 발신, 발신, 발신. 발신하면 이론상 계약 뭐 했다? 승립했지. 승립했잖아요. 그래서 뭐만 입증? 발신. 도달은 당연히 기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 믿고 있죠, 그지? 뭐만 입증? 도달에 대해서는 자기가 입증할 필요 없다. 발신만 입증. 그 다음에 또, 발신하면 바로 계약 승립했기 때문에 뭐 없다? 철회 없다. 자, 그럼 이제 요, 자, 잘 봐야 된다고. 연착된 승낙하면
그냥 기간이 지나서 도달됐다. 효력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지. 연착된 승낙하면 원칙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그지? 왜? 기간이 지났으니까. 근데 요게 중요하다. 그 밑에. 자, 다시 6번.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뭐가 지나가지고 도달됐기 때문에. 기간이. 근데 반가로 이번 중요합니다. 죄송합니다. 요,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 승립하지 않고, 기간이 지나서 도달됐다.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승립하지 않고. 이런 경우는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그 반가로 2번. 연착된 승낙은 청약장에 이를 새로운 청약으로 보고, 아까 1억 8천, 1억 8천 하면 1억이 기준 항상 처음 거, 계약 승립하지 않고. 그럼 연착된 승낙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무슨 청약으로 본다? 새로운 청약. 하고 청약자가 다시 무슨 K? 오케이. 승낙하면 계약 승립시킬 수 있다. 그지? 자, 하고, 자, 이제 요게 중요하다. 가로 2번. 연착된 승낙의 통지. 그거. 시험 문제. 나왔다. 가로 2번. 자, 그럼 거기서, 어쨌든, 아까 승낙자는 뭐만 입증? 80만. 그러면 하는데, 그럼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고. 무슨 시간을 두고? 당연히 그러면 누가 기준? 승낙자가 기준. 그럼 승낙자는 기간 안에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됐는지 연착됐다고. 안다 모른다? 모르지. 왜? 충분한 시간.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거기 가로 2번 연착된 승낙의 통지에서 둘째 줄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그거 핵심. 무슨 통은? 보통은 가면 요 승낙자는 무슨 기간 아까 뭐만 입증? 발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고 하면 당연히 들어갔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믿고 있다. 어떻게 됐는지 연착됐다고. 보통하고 달리 할 때는 누구 손에 달리냐면 청약자가 연착 야 예를 들면 4월 10일까지 승낙해라고 했는데 4월 12일 날 자기가 받았다고. 야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근데 10일까지 했는데 10일 오늘 받았어.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보고. 그래서 반가로 1번 보통은 그 기간 내내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청약 주어. 무슨 자는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는 지체 없이 연착 뭐 한다? 통지해야 된다 하는 거. 그러면 안 하고 뭐 다물고 누굴 기준? 승낙자. 왜? 무슨 기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기 때문에 당연히 계약 어떻게 한다? 기간 안에 들어간 거로 보고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런데 반가로 이건 청약자가 승낙 연착 통지하지 않은 때 승낙은 법률상 법률적으로 승낙은 뭐 되지 않은 것으로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승낙의 통지가 발송한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 그래서 요거 어디다 줄 쳐야 되노? 거기서. 보통은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그게 핵심이지. 무슨 통은? 보통은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데 그런 단어가 있으면 누구 손에 달렸다? 청약자. 근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는데 어떻게 된데 연착됐다. 그냥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그냥 연착된 승낙하면 계약은 뭐 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고 무슨 기간을 두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발송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연착됐다. 나오면은 누구 손에 달렸다 빨리? 청약자. 그렇지. 그러니까 청약자가 연착 통지하면은 계약 승립하지 않고 뭐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하고 언제 계약 승립? 발신한 때 되겠습니까? 이게 자꾸만 보면 쉽다. 안 어렵다. 그냥 쭉 읽으면 안 되고 논리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교차 청약. 여러분 교차 청약은 서로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내용. 그 핵심 단어 어느 거? 동일한 양 청약이 그게 핵심 단어.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 어느 정도 공부가 조금 되니까 핵심 단어가 중요하지. 무슨 내용? 동일한 양 청약이 동일한 하나. 그럼 서로가 교차. 그럼 시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막 교차 하면서 혼을 빼거든.
그러면서 서로 다른 내용을 교차 측량했다. 계약 승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무슨 내용? 동일한 내용. 그러면 요 동일한 내용이 서로가 공교롭게도 서로가 똑같은 내용을 측량했을 때 양측량 중에서 무슨 게 늦게 도달한 측량이 도달했을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 이렇게 하자고. 이제 무슨 실현한?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 이렇게 가는데, 자, 의사실현한 계약 승립은 뭐냐면은 이런 거죠. 청약이 있고 청약자 의사표시 이렇게 한다고. 청약 의사표시하는데, 그럼 승낙해야 계약 승립하는데, 승낙 의사표시 대신에 상대방이 행위하면은 계약 승립한 거로 본다고. 예를 들면 짜장면 주문했다. 무슨 면? 짜장면. 그럼 중국집 아저씨가 그걸 장부에 뭐한다? 기재 하면은 계약 승립한 거로 보고, 그 다음에 또 책 출판해가지고, 어느 거? 책 출판해가지고 견본품을 송부했다고. 됐습니까? 무슨 품? 견본품을 송부했는데, 견본품을 송부했는데 그걸 받아서 책 표지에, 어디에 표지에? 책 표지에 이름을 기재해. 이름을 기재하면은 책 뭐 하겠다? 사겠다. 그렇지? 요런 걸 이제 무슨 실현이냐? 요 행위를 의사 실현의 사실.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 실현의 사실. 이 있으면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한다. 그거 뭐지? 그걸 의사 실현한 계약 승립. 그래서 청약자의 의사 표시 또는 관습에서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끊고, 뭐 하지 않는 경우?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고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그러면 요 행위가 승낙하고 똑같이, 그죠? 요 행위를 뭐냐면은 무슨 실현의 사실? 의사실현의 뭐가 있는 때? 사실이 있는 때 계약 어떻게 한다? 승립하고. 자, 그러면 자, 짜장면 주문했다. 그걸 장부에 기재한다. 그럼 주문한 사람이 중국집 아저씨가 그걸 장부에 기재한 사실을 뭐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계약 승립한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번 의사실현 계약 승립 시기는 의사실현의 뭐가 발생한 때? 사실이 발생한 때이고, 청약자의 인식 여부는 뭐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거 잘 논다. 어느 거 잘 논다? 청약자의 인식 의 여부는 뭐하지 않는다? 묻지 않는다. 그거 잘 논다. 청약자가 알아야 계약 승립한다. 나오면 OX? X. 그치? 지금 됐습니까? 자, 지금 우리 계약 승립 몇 개 했노? 세 개. 무슨 합치? 의사 합치, 교차 청약, 의사 실현 계약 승립. 의사 합치는 뭐 했노? 청약과 승낙. 그치. 그 책 기억을 해야 된다고. 청약, 승낙. 그지? 승낙에서는 아까 계약 승립 시기, 승낙 효력 발생 시기, 그거 가지고 내고, 청약에서는 좀 내용이 여러 가지 있지만, 청약의 구속력, 도달하면 뭐 할 수 없다? 철회할 수 없다. 도달하여도 철회할 수 있는 건 몇 개? 세 개. 그걸 자꾸만 기억하는 거지. 그거 나온다고, 시험에. 자, 그럼 9번 갑니다. 9번. 계약 체결상의 과실. 뭐 하는 거고? 특이한 손해배상. 금방 뭐랬노? 청구.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그 제목을 내오는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 내오고 어떤 손해배상?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 자, 그럼 좋다. 자꾸만 제목까지 공부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사람들은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물어보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 아,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근데 뭐야? 그러면 답을 못한다고. 여러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무슨 구? 청구. 무슨 구? 무슨 구? 무슨 구? 청구. 청구인데, 그러면 여러분 계약 체결상의 과실인데, 그죠?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라고. 특이한 손해배상. 그럼 갑이 누구에게? 을에게 무슨 배상 청구? 손해배상 청구. 어떤가? 특이한 손해배상 청구다고. 손해배상 청구.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 하면은 무조건 뭐가 있어야 된다?
귀책사유. 손해배상 청구하면 무슨 사유? 귀책사유. 다른 말로 고의 또는 과실. 풀어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렇지.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 된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알 수 있었을 때. 어느 거 외워야 되노? 요거. 몇 개? 두 개. 항상 두 개. 뭐 하는 사람이?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 손해배상 청구하잖아요. 무슨 방은? 무슨 사유? 다른 말로 고의 또는 과실. 다른 말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그럼 손해배상 청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지? 그렇지. 깨끗. 여러분 우리 민법에선 잘못이 있다 모든 권리를 박탈한다 했잖아. 그럼 요거는 뭐? 선의 및 무과실. 시험은 뭐가 시험 문제? 요거 나온다고. 요거 상대방은 그럼 자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텐데 요거 가지고 뭐 가지고 내냐면은 상대방이 알았을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하면 맞죠? 하나요 나오면은 반드시 두 개가 다 나와야 된다. 자 알았을 경우야 그냥 하나여가 없으면 몇 개가 있어도 되노? 한 개가 있어도 되지. 근데 하나여 나오면 몇 개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두 개 몽땅. 여기는 선의 및 뭐라야? 무과실이라 해서. 그러면 요거는 풀어라 빨리 뭐 없이? 없이 모르고 해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요거 없이를 로 모르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런 걸 안다고. 되겠습니까? 예. 특이한 손해배상인데 그럼 자 요거는 한쪽은 깨끗 상대방은 뭐 잘못으로 무슨적 불능 원시적 불능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가 된 경우 상대방은 무슨 것 깨끗 손해배상 믿었던 신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해배상 하잖아요 그지? 계약이 있는 상태에서 손해배상하면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이 없다 무슨 행위? 불법행위 이러잖아요. 그런 경우 전부 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내가 누렸을 이익, 그걸 이행이익이다 이런다. 요거는 신뢰이익.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면은 요거 어리 집하고 갑하고 매매 계약 체결했다고. 근데 이미 불나가지고 없다. 뭐 해가지고 없다? 무슨적 불능? 근데 뭐가 있는 것처럼? 속이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근데 여기는 안다, 모른다? 집이 있는 거로 안다고. 해도 유효, 무효? 무효. 무슨적 불능이니까? 요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그럼 만약에 집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더라면 갑이 받았을 이익을 무슨 이익이라고 하냐면 이행이. 그럼 신뢰이익은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 이익을 초과할 수 없다. 요 끝. 그럼 시험은 어느 거? 줄친 거. 요거 가지고 낸다고. 잘못. 무슨 것? 깨끗. 과실 없이 모르고. 요. 과실로 모르고 하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요거. 원시적 불능으로, 잘못으로 원시적 불능으로 무효. 믿었던 무슨 이익? 신뢰. 그럼 아무리 커도 무슨 이익을? 이행익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럼 거꾸로 다른 말로 국어 무슨 이익 한도 내에서 이행익 한도 내에서 실익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요거는 전부 불나가지고 없다고. 이게 계약체결상의 과실이고 535조. 근데 여러분 그거 어디에 쭉 내려가서 9번에 적용범위 있잖아 그지? 3번 9번에 3번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의 경우 고출 치고 무슨 계약에서 유상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은 574조 몇 조? 574조 담보 책임. 이거는 뭐냐면 수량 부족. 처음 계약할 때부터 몇 평이라고 샀는데 우리 100평. 나중에 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70평밖에 안 되더라. 아니, 뭐, 90평밖에 안 되더라. 원시력 일부 불능. 처음부터 없었다. 그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됐습니까? 100평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70평, 아, 90평. 몇 평? 90평. 처음부터 수량 부족. 그건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요거는 처음부터 얼마만큼 원시력 불능. 아까 그, 이런 담보 책임은 100평이라고 샀는데 나중에 측량해 보니까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 처음부터 몇 평이 없다? 10평. 요거는 처음부터 무슨 부? 전부. 전부 원시력 불능 아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아까 일부가 10평이 처음부터 없다. 무슨 책임? 담보 책임. 되겠습니까? 예. 그거 기억한다. 잘 나온다, 요즘. 유상에서 원시력 일부 불능의 경우 하면, 자, 100평이라고 샀는데 몇 평밖에 안 되더라? 90평. 10평 언제부터 없었다? 처음부터. 그럼 담보 책임 574조. 그럼 이 계약 체결 사유 과실은 전부가 원시적 불능. 무슨 사유로? 귀책 사유로. 전부가 원시적 불능, 계약 체결 사유 과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근데 여러분 아까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인데? 이행이익인데, 요 535조, 요 계약 체결 사유 과실 요것만 실내 이익이고, 요거는 민법에 규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10번. 계약교섭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책임, 그 줄땡겨서 그것도 실뢰익, 손해배상. 무슨 이익? 실뢰익, 손해배상. 요거는 판례. 무슨 내? 판례. 판례에서 실뢰익. 그래서 여러분 그 민법에 규정이 있는 실뢰익은 요 535조 요거 한 개. 나머지 손해배상 남은 전부 다 무슨 이익? 이행이, 요것만 무슨 이익? 실뢰익이, 요 535조, 요거는 법 조문에 있고, 그 다음 10번은 그거 뭐에 의한 실뢰익? 판례에 의한 실뢰익. 무슨 내에 의한? 판례에 의한 실뢰익. 그거는 여러분 그 가로 1번, 시험 그대로 넣는다. 끊어라. 한번 끊어봐라. 교섭 단계에서 끊고, 부여하여 끊고, 행동했음에도 끊고, 어디에도 동그라미, 상단 이유 없이 동그라미, 계약 체결을 거부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끊고, 이런 신의성실의 원칙상 계약 자유를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무슨 행위가 구성한 어디 동그라미, 불법행위. 불법행위 그 자리에 채무불이행 이런 말 쓴다. 채무불이행이 되려면은 뭐 항상 뭐가 성립해야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쓴다? 계약. 요건 계약 성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요거는 뭐냐면은 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에게 야 내가 1개월 후에 프로젝트를 예를 들면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발주할 텐데 너한테 내가 꼭 맡길게. 그러니까 너가 뭐더 장비도 마련하고 그 다음 인력 사람들도 구해놔라. 그럼 내가 프로젝트 발주하면 즉시 착수하게끔 해놔라. 하는 건 누구? 갑이 누구에게? 그러면 요 어리 장비도 마련하고 인력도 하는 건 누구 때문에 시작했다? 갑. 근데 나중에 갑이 아까 동그라미 상당한 이유 없이 누가 이제 병에게 프로젝트를 맡겼다고. 그럼 이 사람은 닭 쫓던 개가 되어버렸단 말이지. 그랬을 때 무슨 행위? 불법행위, 실뢰익에 대한 손해배상. 일반적으로 손해배상 하면 전부 다 무슨 이익인데 요거는 무슨 이익? 실뢰익 이렇게 한다고. 요거 생각하면 된다.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손해배상도 실뢰익은 정상적으로 만약에 을에게 맡겼다면 을이 받았을 이익액을 넘을 수 없다는 거고, 공예 2번. 그럼 오른쪽 가서 3번. 근데 요거 잘했다. 누구든지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집을 수리하거나 안 가면 여러분 샤시를 바꾸거나 이럴 때는 한 세 군데 해가지고 뭐 내보세요. 견적서. 그럼 그는 견적서 낸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그는 이런 견적서, 제안서 이런 거는 무슨 배상 범위 안에? 손해배상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게 3번.
아직 계약 체결된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신뢰 손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어느 거? 제안서, 견적서 이런 거 작성 비용. 그 다음 4번 계약의 이행에 뭐하거나 착수하거나 이행하는 것은 신뢰 손해라고 할 수 없지만 만일 어디에 동그라미? 적극적 요구에 따라 무슨적 요구에 따라 적극적 요구에 따라 이행을 착수했다면 이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상당한 인간관계에 있는 무슨 손해? 신뢰 손해에 해당한다 하는 거 요거. 그런데 3번 잘 냅니다. 아까 있죠? 어느 거? 계약 체결에 관한 신뢰가 뭐?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고. 신뢰가 부여되기 이전의 상태에서 지출한 비용은 손해배상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 무슨 계약? 쌍무계약. 그치? 여러분, 쌍무계약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매. 누구? 매도인. 요건 누구? 매수인. 자, 몇 가지 방향이 있노? 두 가지. 뭐? 물건. 무슨 건? 누구? 매도인은?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이전받을 뭐? 그렇지, 채권자, 뭐, 물건, 대신에 뭐, 대금. 이행해야 할 무슨 자? 채무자. 요거는, 이게 쌍무계약이라고. 간단하게. 한쪽은 채무채권, 반대로 뭐? 채무채권. 이걸 무슨 계약? 쌍무계약. 이걸 쌍무계약의 무슨 성? 결연성. 예? 그러면 거기 네모 박스 있죠. 성립상의 결련성은 여러분 조심해야 된다. 무슨 상의 결련성? 일방이 성립했다. 다른 방 성립한다 하면 X. 조심해야 된다. 성립상의 결련. 일방이 뭐 하지 않으면? 안으면 상대방 성립하든 안 하든 쌍무는 될 수 없다. 그래서 성립은 조심해야 된다. 일방이 뭐 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면. 그래서 성립 고고 성립상의 결련성 줄 땡겨서 뭐라고 적어놔야 되노? 불성립. 일방이 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성립하든 안 하든 관계 없이 쌍무는 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성립상의 결련성은 자 성립을 이야기합니까? 불성립을 이야기합니까? 불성립 꼭 기억한다. 그 다음 이행상의 결련성은 자 요 이행상의 결련성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 물건 주면은 돈 주겠다. 그걸 무슨 상의 결련성? 이행상의 결련성. 간단하게 이행상의 결련성은 어떤 거? 박치기. 무슨 치기? 박치기. 물건 주면 무슨 시에? 동시에. 물건 주면 무슨 시에? 동시에. 물건 주면 무슨 시에? 동시에. 거꾸로. 물건 안 주면은 나도 무슨 절? 거절. 채무 이행을 거절. 무슨 이행을 거절? 채무 이행을 거절. 무슨 방위? 무슨 방위? 상대방이 채무를 뭐하지 않으면? 일방은 일방이란다. 일방 자신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이걸 무슨 이행? 동시행. 무슨 치기? 박치기. 오고. 다시 성립상의 결련성은? 일방이 뭐하지 않으면? 성립상의 결련성 일방이 뭐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성립과 관계없이 뭐는 될 수 없다. 쌍무는 될 수 없다고. 동시행은 상대방이 채무를 뭐하기까지는 이행하기까지는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위험부담은 위험, 그 다음 존속상의 결련성은 무슨 상의 결련성? 존속상의 결련성은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채무자 하면은 물건을 기준하면 누가 채무자? 매도인. 돈을 기준으로 채무자 하면 누구? 근데 이제 항상 그냥 그러면
채무자 할 때는 누굴 채무자라고 해야 되겠노? 그렇지. 그런 식으로 항상 그 기준 뭐 돈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물건 채무자 쌍모에서 채무자 하면 누구를 기준? 물건 누가 채무자? 매도인. 그럼 매도인은 무슨 사유 없이 귀책 사유 없이 여러분 귀책 사유 없다 뭐 책임지지? 아니죠. 귀책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예를 들면 인천에 있는 매도인이 부산에 있는 매수인에게 배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항에 입항시키려 했다. 목포점 와서 무슨 사? 폭삭 가라앉았다 이게. 그러면 어쨌든 매수인 입장에서는 배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못 받았죠. 그래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 그걸 위험부담이라고 한다고. 누구 잘못 없이? 채무자 무슨 사유 없이?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채무자가 약속대로 뭐 못해도 이행 못해도 무슨 사유 없이 무슨 적 불능 후발적 불능 채무자는 뭐 지지 않는다. 책임 그걸 무슨 부담이라는 말 쓴다. 위험 부담. 그걸 존속상의 결연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시험 문제 아까 위에 그 결연성 몇 개 있다. 세 개. 승립상의 결연 일방이 승립하지 않으면 상대방 승립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쌍무는 될 수 없고 이행은 무슨 치기 박치기. 그 다음에 존속상의 결연성은 채무자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채무자는 뭐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그게 무슨 상의 결연성 존속상의 결연성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그럼 그 시험 문제 딱 나오는 건 동시행 위험부담 무조건 시험 문제 된다고. 동시행은 무슨 치기 박치기. 자 다시 동시행 요거 동시행은 무슨 너가 뭐하면 상대방이 채무를 뭐하면 자 매수인이 기준 누가 매도인을 뭐라노 매수인이 기준 매도인을 뭐라노 상대방 매수인이 기준 무슨 방 상대방이 뭐하지 않으면 매수인 일방은 일방이라는 말 쓴다. 일방은 채무 이행을 무슨 절 무슨 이행 동시하자. 너가 이행하면 나도 동시에. 너가 이행하면 동시에. 거꾸로 무슨 방이? 상대방이 뭐하지 않으면? 이행하지 않으면 일방은 자기 채무 이행을 무슨 절? 거절. 이걸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이다. 이런다고. 자, 근데 이제 다음 138페이지로 가세요. 그럼 이런 동시행 항변권은 관계 있는 거 없는 거? 이건 뭐 일일이 뭐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게 아니고. 뭐 하는 거다? 기억하는 거, 외우는 거. 자, 그럼 어떤 게 있냐면은 잘 보는데, 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 해가지고 반환 할 때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무효 취소 해제. 반환 받을 때 됐습니까? 복귀할 때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자, 요 이행불능 요런 말 들어있으면 100%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매수청구 몇 개 있노? 두 개.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이런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요 세 개. 지금 됐습니까? 자, 제일 잘 내는 건 무효취소, 해제, 이행불능, 매수청구 이거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이고 그 다음에 우리 또 전세권 할 때 있죠.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경매 신청할 수 없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그럼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이행지체에 상대방을 위반하게 만들려면 일방이 무슨 저? 먼저 이행해야. 그죠? 그래서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 소멸시 동시행. 그럼 요 전세권하고 비슷한 게 임대차에서 보증금이 있을 때. 무슨 금이 있을 때? 보증금이 임대차 종료시. 보증금 가능과 목적물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가담법에서 무슨 법에서? 가담법에서 청산금 지급과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무슨 이행? 동시행. 요거 자 일단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 요거 요거 그 다음에 잘 내는 게 뭐 잘 내냐면은 변제
이 변제는 뭘 변제라노? 돈 갚는 거죠? 돈 갚았잖아요. 뭐 받아야 되노? 그렇지. 변제하면 무조건 영수증이 나오거나, 무슨 정? 영수증이 나오거나, 안 가려면, 여러분 만약에 음을 맡겨놓은 경우는, 뭐를 맡겨놓은 경우는? 음을.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음 반환. 됐습니까? 음 반환. 음 수표 반환. 요거 나와야 되고, 그 외에는 변제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오든지, 영수증이 오든지, 음수표 반환이 오든지, 그 이외에는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요거 잘 나온다고. 그 다음에 또 잘 내는 게,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자, 뭐를 가지고 잘 내냐면은, 여러분, 우리 그 공동소유에서, 냇물을 기준해 왼쪽 값, 오른쪽 을 샀잖아요. 그지? 그 이걸 구분소유적 공유다, 이래 했잖아요. 무슨 적 공유? 분할이라는 단어 없고 무슨 이전? 지분 이전. 그래서 서로가 됐습니까? 무슨 이전? 지분 이전. 무슨 이전? 지분.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서로가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이다. 이런 데에. 지금 됐습니까? 예. 자, 잠깐만 한번 보자. 거기서. 138페이지. 쉽게 넣으면 여기서 나온다. 138페이지. 쉽게 넣으면은. 그럼 요거 나오면은 생각하고 자시고 이게 딱 보자마자 찍어야 된다. 1번. 1번. 해제. 아니, 138페이지 메뉴에 무슨 제? 해제. 2번 무슨 제? 해제. 3번 가담법. 이렇게 하는 거라고. 동시행 찾는 거. 1번. 해제. 해제. 2번. 해제한 경우. 지금 됐습니까? 예. 3번. 가등기 담보에서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및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전세권 소멸 시권권 목적물 인도와 말소등기 필요한 서류 교부와 전세금 반환 무슨 이행? 동시행.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1번, 2번, 3번은 민법에 규정이 있고 그 나머지는 이제 판례라는 거지. 해석상 이것만은 뭐다? 판례. 1번 무효취소 반환 부당, 무효취소 부당이득. 다시 위로 제일 첫째 줄 간다. 1번 해제. 해제. 2번 해제. 해제. 3번 가등기 담보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 5번 4번 전세. 그렇게 답을 찾는 거라고. 답 찾을 때 이해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나온다고. 요거는 읽어서 동시행 관계 있는 것 없는 것 딱 하면은 바로 맞출 수 있다고. 이런 거 틀리면 된다 안 된다? 오. 그다음에 이제 해석상 이건 판례. 1번 무효취소 부당이득. 3번 2번 2번 영 변제와 영수증이 오든지 또 영수증 대신에 뭐 올 수 있다? 수표 반환. 그 외에 오면 안 된다. 일단 변제가 나오면 어디에다 동그라미? 변제 동그라미하고 영수증이 오든지 뭐 수표가 나오든지 이게 나와야 다른 거 나오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3번 종료시 임대차 종료시. 4번 끊어라 경우에 뭐, 무슨 물매수가 있네. 지상물 매수. 사세요 하면 사야 되거든. 그러면 이제 임대인의 사세요 하면 사야 된다고. 임대인의 대금 지급과 임차인의 인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 4번 5번 묶어야 되지. 같은 내용이지. 그지? 그 다음 6번 그 수표 반환. 근데 그거는 뭐가 나와야 되냐면 앞에 뭐 항상 뭐가 나와야 된다. 변제와 수표 반환. 7번 이행불능. 됐습니까? 이행불능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믿어라. 선생님 믿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거지. 무슨 불능? 이행불능. 그럼 이행불능 요 넉자도 나오는데 이행불능 이렇게 하지 않고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이렇게도 나온다. 무슨 불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이행불능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는 누가 내냐 하면은 매도인이 내거든. 다시 부가가치세나 양도소득세 누가 난다? 매도인. 근데 싸게 팔면서 누가 부담하기로 약정?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 그대로 뭐다? 유효.
근데 그걸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한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납부와 매도인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자,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다음 같다. 자, 1번 갑니다. 어디에다 동그라미? 변제. 변제가 나오면 딱 두 개만 나와야 된다. 뭐 영수증이 나오든지 엄수표 반응 그 외에 말소가 오면 동시행 아니다. 그 다음에 2번 무슨 거래 허가? 동시행 관계 있는 거 한 개도 없다. 토지거래 허가 나오면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근데 여러분 말소가 동시행인 경우는 거의 없다. 매매에서만 말소. 다시 일반적으로 말소가 나오면 무슨 이행 거의 없다. 동시행. 아까 변제하면은 항상 뭐가 와야 된다? 영수증이 오든지 엄이 와야지 말소가 들어있다.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자, 돈 주면서 말소하면 거의 무슨 이행 없다? 동시행 없다. 근데 만약에 말소가 동시행 나오려면은 매매라 해야 된다. 매매 계약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소가 나올 수 있다. 어디에서 동 어 그 외에는 말소가 나오면 무조건 무슨 이행 아니다. 돈 주면서 말소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그럼 이 보증금 주면서 뭐 받아야 되겠노? 영수증. 그다음 또 4번 나왔네. 핵심 단어 변제. 그게 눈에 딱 들어와요. 핵심 단어.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영수증이 오든지 엄수표 반환이 와야 되는지. 근데 여러분 그죠? 경매무효. 경매무효. 자, 동시행은 또 계약의 당사자라 해야 되거든. 경매에서는 누가 당사자면 경락인은 매수인. 매도인은 누구고? 그렇지, 채무자. 그래서 경무. 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무슨 이행 아니다? 동시행 아니다. 왜? 저당권자, 건저당권, 저당권자는 계약의 당사자, 경매에서 당사자가 아니다. 잘 나온다. 그거. 지금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죠? 요거 중요하지. 무효 취소 해지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다시 무효 취소 해지의 반환, 부당이득 반환, 이행 불능 매수 청구. 그 다음 전세권 소멸 임대차 가담법 변제하면 뭐 와야지? 영수증이 오든지 엄수표 반환. 뭐가 오면 안 된다? 말소. 항상 돈 줄 때 말소가 오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아까 뭐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누가 낸다? 매도인이 내지만 누가 내기로? 매수인. 그럼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주면서 소유권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여기는 안 있지만 무슨적 공유, 구분 소유적 공유에서 서로가 지분 이전 무슨 이행? 동시행. 그 정도 하면 거의 그 안에 걸려든다. 지금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로 나오는 게 딱 나오면은 그러면 동시행이 아닌 거 하면 뭐 찾으면 되겠노? 말소. 돈 주면서 뭐 와야지? 오케이. 그거 딱 보면은 그다음에 말소가 오거나 토지 거래 허가가 있거나 됐습니까? 5번 잘 낸다. 경매 무효 하면 저당권자, 건저당권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시행은 쌍무 계약의 당사자라야 무슨 이행? 동시행. 그지? 지금 됐습니까? 예,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요건인데, 동시행 항변권의 승립 요건인데, 그지? 요 동시행이 계약법에서 제일 어렵다. 근데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무슨 이행 항변권? 동시행. 아까 위험 부담은 뭐 생각하면 되노? 아까 인천에서 부산, 목포에서 무슨 사? 폭사. 누구 잘못 없이? 채무자 잘못 없이, 매도인 잘못 없이, 후발적 불능 매도인은 멋이지 않는다. 오케이. 자꾸만 기억해야 된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 딱 하면은, 동시행 위험부담 제3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계약의 승립, 청약 승낙, 교차 청약, 의사실현 계약 승립, 해지해지 하면은 계약법 거의 한 절반 넘어가 뿐다고.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자꾸만 접근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동시행 항변권 승립 요건인데, 그래갖고 여러분 모의고사 친 거 한번 봐봐라. 쉽다. 딱 보인다고. 막 읽어갖고 푸는 게 아니고, 내가 배운 게 눈에 보여야 된다고. 변제하면 뭐가 와야지? 그렇지. 영수증이 오든지 와야지. 말소, 변제 딱 들어있는데 말소가 있다. 무슨 이행 아니다? 무효 취소하면 무슨 이행? 동시에. 이행이 불가능하면 무슨 이행?
봉신, 오케이, 그렇게 찾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그지? 자, 그러면 여기 매도인은 채무자인데, 요 매수인은 채권자고, 물건, 무슨 자? 채권자라고, 그지? 아까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했잖아. 그럼 매도인은 뭐 안 주면서? 돈 달라. 채무 이행을 요구한다고. 요 매수인이 무슨 이행 항변권 주장할 수 있다? 동시에. 너는 물건 안 주면 왜 돈부터 달라고 하냐? 물건 주면 뭐 주겠다? 무슨 치계로 하자? 누가 동시행 주장? 매수인이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주장. 이렇게 한다고. 그럼 누가 이행 안 하면서 돈부터 달란다? 매도인이. 그럼 이렇게 동시행 항변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요건. 매도인은 자기는 채무를 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행. 이걸 뭐? 변제기, 이행기. 같은 말. 무슨 기? 변제기. 또는 뭐? 이행기. 같은 말. 변제기에 있으면서 자기 채무는 뭐 하지 않고? 상대방의 채무 일을 요구하면 상대방은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요 변제기 자기 채무는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은 선의 이행 의무가 없어야 된다. 예? 무슨 의무가 없어야? 선의 이행 의무가 없어야. 선의 이행 의무는 뭐를 선의 이행 의무로 하노? 승금. 승금 주는 경우 있습니까? 없어요? 어떨 때? 마스크 생각 물건이 귀할 때 뭐부터 주고? 돈부터 주고. 그런 경우는 처음부터 계약할 때 돈부터 주기로 했다. 그런 경우는 돈 달라 하면은 야 물건 주면 돈 주겠다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그래서 선의행 의무가 없어야 무슨 의무가 없어야? 선의행 의무가 없어야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이게 기본 원칙이라고. 매도인은 변제 자기 채무는 뭐하지 않고 이행하지 않고 매수인은 선의행 의무가 없는 경우라야 무슨 이행? 동시행. 이게 기본. 자, 그럼 거꾸로. 상대방은 무슨 게 있지 않고? 무슨 금 주기로 돼 있다? 무슨 금? 성금 주기로 돼 있으면 돈부터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 안 줘야 된다? 줘야지.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이게,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이지. 뒤집어 놨잖아요. 이게 이런 걸 잘해야 된다고 민법은. 이런 게 안 되면 민법은 어렵다 이렇게 한다고. 같은 말 다른 말 뒤집어 놓은 거지. 자, 그 다음에 선의행 의무가 있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같은 거 다른 거? 같은 거 뭐 한 거? 뒤집어 놨잖아요. 그럼 요거는 무슨 게 있지 않고 변제기 있지 않고 다른 말로 후행 의무가 있다. 이게 무슨 의무가 있다? 후행 의무가 있는 경우는 됐습니까?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히 같은 말. 아니,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같은 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같은 말.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무슨 금 주기로 돼 있고? 선금 주기로 돼 있고 매도인은 무슨 게 있지 않다?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무슨 이행?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완전히 같은 말, 다른 말? 같은 말. 지금 됐습니까? 예. 요거 중요하다. 자, 근데 선의행 의무가 있고, 물건은 나중에 받기로 했다? 선금 주기로 돼 있다? 무슨 이행 주장 못 한다? 동시행 주장 못 하죠? 근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요거 잘 나온다.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자, 다시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하다. 다시 무슨 금 주기로 돼 있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했다. 변제기 있지 않다.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 못하죠. 자, 근데 돈 먼저 주고 물건 나중에 받기로 하면 동시행 주장 못하죠. 근데 나중에 받기로 한 물건에 무슨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장 사유 하면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어떤 거? 가가가가가 붙어 있다고, 물건에. 가등기, 감류, 가처분이 붙어 있는 경우는 뭐 주기로 돼 있어도, 성금 주기로 돼 있어도 물건, 돈 먼저 줘도 물건 못 받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경우는 그거 없애라라는 거 예외적으로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요거 예외. 잘 나온다, 요거. 그럼 문장 안에 요 그대로 나온다, 요 문장. 무슨 아카?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 됐습니까? 요 단어가 있으면 무조건 끝에 무슨 절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그 다음 선의행 의무가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무슨 기가 도래하면은, 변제기가 도래하면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고 동시행 주장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빠져있다. 무슨 지체? 수령 지체 빠져있고 상대방은 변제기 있으면서 이행 제공이 중단. 무슨 단? 중단. 변제기 있으면 이행 제공이 중단되어 있는 경우는 수령 지체 빠져 있어도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이거 이제 이론상 설명할 때는 이렇게 설명하고 딱 시험 문제에 나오면은 안에 뭐 찾냐면 요거. 아니, 무슨 기? 변제기 하면은 무조건 무슨 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변제기에 있지 않는 경우, 다른 말로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장사, 이렇게 찾으면 된다고. 시험 문제 풀 때 딱 문장 안에 읽어갖고 이해해서 못 맞춘다. 딱 보니까 쭉 읽으면서 뭐 찾으면 된다, 빨리. 변제기에 있는 경우, 무슨 기에 있는 경우? 다른 말로 이행기가 도래한 경우 하면 끝에 스스로 무슨 절? 거절할 수 있다. 그럼 변제기 있지 않다. 후행 의무가 있다 하면 무슨 절 할 수 없다.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변제기 있든 없든 변제기보다 더 한 단계 위 단어가 뭐냐면 무슨 악화,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무슨 사유, 현저한 사유 하면 무조건 100% 무슨 이행? 동시행. 끝. 그러면 이제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면은, 그럼 자, 단어 이제 우리 기술적으로 요령 무슨 기 찾으면 된다. 변제기 이행기가 도래가 찾거나 변제기 이행기 도래보다 더 한 단계 위 단어 무슨 악화, 채무 악화. 그렇지. 그다음에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현재. 그다음에 수령 지체에 들어 있으면은 요거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이행을 제공한 걸 가지고 하면 끝에 무슨 절 할 수 있다. 거절 할 수 있다. 이렇게 찾는다고. 되겠습니까? 잘 나온다. 그러니까 요 나오면은 읽어갖고 푸는 게 아니고 그 요령을 가지고 기술적으로 푸는 거지. 어렵다고. 그래서 여러분 139페이지 거기 보면, 그죠? 제목, 항변권 성립 요건. 방가로 1번, 핵심 단어. 변제기에 있을 것.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다음 변제기 있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거, 변제기보다 더 한 단계 위 단어. 채무 악화, 이행이 곤란한 뭐, 현저한 사유, 동그라미 1번. 재산 상태의 악화, 채무 이행이 곤란한 현저한 사유. 그대로 나온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빨리! 이행이 도래한 경우, 그게 핵심이지.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그게 핵심 단어다. 무슨 기가 도래? 이행기가 도래. 되겠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만약에 동시행 주장하면은 이행 안 하고 무슨 뭐 하고 있어도, 버티고 있어도 이행하지 않고 계속 동시행 관계 있는 경우는, 지금 매수인이 지금 돈 안 주고 버티고 있어도 무슨 빤이 아니다.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 맨 끝에 따라서 양 당사자 모두 무슨 지체가 되지 않고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지연 배상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근데 이제 그 우리 매매에서 만약 중도금을 안 주고 있다고, 중도금을 안 주고 있으면 중도금에 대한 이자는 언제까지 계산되냐면은 그
잔금일, 뭐 등기일자, 잔금일자 다 좋다. 무슨 일자? 잔금일자까지만 계산하고 잔금 이후부터는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자는 계산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한다. 잔금일 변제기 이전 지체 다시 뭐 잔금일 변제기 또는 뭐 등기 일자 이전하면 뭐 지체 책임지고 이후 뭐 지지 않는다 책임지지 않는다 무슨 이행 상태에 있기 때문에 동시행 꼭꼭 잘 나온다. 근데 요 누가 이행을 청구하냐면 매도인은 자기 채무는 뭐하지 않고 돈 달라고 하면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 동시행. 그거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제공하지 않고 이행을 청구한 경우에 하나여 인정된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요 수령 지체 무슨 지체? 수령 지체. 예를 들면 어떤 경우냐 하면은 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디에 법무사 사무실에 만나서 서로 등기서류와 잔금 다시 등기서류와 잔금 무슨 이행? 동시행. 근데 매도인이 약속한 시간에 나갔는데 누가 안 나타났냐 면 매수인이 안 나타났다고. 매수인이 자 물건 기준 등기서류 무슨 지체? 수령 지체. 근데 매수인이 매도인이 등기서를 가지고 집으로 가져가 버렸다. 이걸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 그럼 며칠 있다가 야 잔금 지불해라 하면은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매수인은 여전히 뭐 무슨 서류 주면은 등기 서류 주면은 잔금 주겠다라고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거. 수령 지체에 빠져 있는 사람도 무슨 단되어 있었다면 이행 제공이 무슨 단 중단되어 있다면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다? 동시행 그거. 그래서 그 여러분 140페이지 네모 박스 이행 제공이 무슨 단되어 있으면 중단되어 있으면 여전히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있고 동시행하고 동시행 상태에 있으면 무슨 지체가 아니다. 그런데 이행 제공이 계속 자 서류를 어디에 맡겨놓고 보면 야 맡겨놨으니까 그건 찾아가고 돈 지불해라. 돈 지불해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돈 지불해라 하면 매수인은 무슨 이행 주장할 수 없다. 동시행 주장할 수 없다. 그걸 이행 제공이 뭐 되고 있으면 계속 되고 있으면 동시행 안 되고 이행 지체가 된다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쌍무계약에서 미리 이행하지 않을 걸 표시하거나 이행 제공하려도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게 명백한 경우 이런 당사자가 이행을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상대방은 이행 지체가 되고 이를 이유로 최고 없이 도래전이라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여러분 요거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즉시 그거 몇 개는 세 개는 세 개 없이 즉시 요거 미리 이행 거절 무슨이 미리 이행을 거절하거나 됐습니까? 무슨이 미리 이행을 거절하거나 자 이행 제공해도 이행 제공해도 이행할 수 없음이 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뭐한 경우 명백한 경우 그 다음 무슨 불능 이행 불능 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최고 없이 이행 제공 없이 이행기 도래하지 않아도 도래 전이라도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오, 짱 중요. 몇 개는 세 개는 몇 개 없이 세 개 없이 무슨 시 즉시 이행기 전이라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오 내용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다음 4번 동시행 항변권. 요거 잘 낸다. 요거 자 그럼 정리하자. 자, 동시행 항변권 끝에 스스로 거절할 수 있다. 다시 뭐 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하면 앞에 뭐가 들어 있어야 되노? 그렇지. 변제기. 변제기보다 더 고급다는 채무학화. 그다음에 또 수령지체에 들어 있어도 수령지체에 들어 있는 경우
이행 제공이 무순단, 중단, 재차 제공 없이 이미 이전에 이행한 걸 가지고 하면은 무슨 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그 세 개만 꼭 지켜주면 된다. 그러면 동시행 나오면 거의 맞출 수 있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4번 동시행 항변권의 효력 잠깐 쉬었다.